자, 지환이 10회 18입니다. 뭐 배웠어요? 새로운 거 넣고 오케이, 뭐 자랑하고 그 말을 자랑하는 말을 들은 사람이 아, 그거 어떻구나라고 얘기하는 거. 제가 해볼까요? Look, this is my new shirt. Look, this is my new shir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my new shirt가 무슨 뜻이죠, 그러면? My new shirt? my new shirt가 무슨 뜻이죠? 나의 새 셔츠. 나의 새 셔츠 이런 뜻이죠? 나의 새 셔츠라는 말은 한번 길어봤자 뭐가 될수 있죠? 이시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나의 보세요 이말 빼고요. 보세요 이말 빼고 이것은 나의 새 셔츠다라는 말이 보이는데요. 이것은 나의 새 셔츠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썼더라? "이것은 나의 새 셔츠다"라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했더라? 이것은요? 이것은 나의 새 셔츠다라는 말. You. 이걸 어떻게 했더라? 어? Are you my new shot? 이렇게? 이게 "Are you my new shirt?" 이거 이게 있는 거 "Are you" 했으니까 일단 물음표 붙여야 되고요. "You are"가 아니고 "Are you" 했으니까. "Are you my new shirt?"는 무슨 뜻이냐면요, 너는 나의 새 셔츠냐? 사람 보고 "야, 너내새 셔츠야?" 묻는 거. 이게 어떻게 "이것은 나의 새 셔츠다"라는 말이 됩니까? 사람 보고 셔츠냐고 묻지 마시고요. "이것은 나의 새 셔츠다"라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했어요? You are? 마이 뉴 셔츠. 이게 "이것은 나의 새 셔츠다" 이 뜻이에요. "You are my new shirt"는 무슨 뜻이냐면요, 너는 내새 셔츠네. 아, 아니에요. 이것의 뜻은 it is my new shirt. 묻는 느낌이 나게 말하는 거예요. "It is my new shirt." 비슷하긴 한데 좀 달라요. "It is my new shirt"는 무슨 뜻이냐면요, 그것은 나의 새 셔츠. 비슷하긴 한데. 아, 그럼 이것은 뭐였지? Who는 그거잖아. 그건 아니야. Who는 그거. This is my new shirt. 이것은 나의 새 셔츠다라는 표현은 뭐라고요? This is my new shirt. 혹시 이것이 영어로 뭔지 아직도 몰라요? 이것이 영어로 뭐예요? This. 그럼 "이것은 나의 새 셔츠다"라는데 거기에 도대체 "you"가 너는 이란 뜻의 "you"가 도대체 왜 들어갑니까? 그러면 이건 지금 셔츠가 가까이 있는 상태예요, 멀리 있는 상태예요? 어떤 가까이요. 가까이 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셔츠가 좀 멀리 있을 때는 우리말로는 뭐라 그래요? 저것은 이러겠죠? 그럼 "저것은 나의 새 셔츠다"라는 말은 어떻게 합니까? It is my new shirt.
이렇게 얘기합니까? It is my new shirt는 무슨 뜻이야? 아직도 it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아까 it is my new shirt가 무슨 뜻인지 얘기했는데요. 저 그것은 나의 나. 저거 비슷하긴 한데요. 이건 아니고요. 저것은 나의 티셔츠다. 이건 어떻게 합니까? 또 얘기할게요, 선생님이. 네? 이제 다섯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네. 멀리 있는 거 하나를 우리말로는 저것이라고, 영어로는 뭐라고 한다 했어요? They? That. That. 어, 가까이 있는 거 하나는 이것이라고 그러고, 이것은 영어로 뭐다? This. This. 멀리 있는 거 하나는 우리말로 뭐라고 그러고? 저것. 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뭐다? That. 그러면 저것은 나의 새 셔츠다 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하겠어요? That is my new shirt. 이렇게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네. 자, 이번엔 다른 질문. 나의 새 셔츠가 보이는데요. My new shirt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왜? 왜? 그랬더니 나의 새 셔츠 이렇게 대답하죠. 아니요. 왜? 이거 왜 그래? 이거 왜 그래? 그랬더니 이건 내 셔츠, 내 새 셔츠야 이럽니까? 아니요. 왜? 라는 질문과 나의 새 셔츠가 서로 어울립니까? 아니요. 언제 나의 셔츠? 어디 나의 셔츠? 뭐? 그쵸, 뭐? 나의 새 셔츠. 그러면 우리말로 나의 새 셔츠이다 라는 말을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는 어떤 질문이 만들어집니까? 어? 이게 궁금해서 네가 물어본단 말이야, 상대방한테. 그럼 뭐라고 물어볼 건데? You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볼 거냐고요. 너는 이게 새 셔츠니? 내가 먼저 뭘 물어봤냐? 이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먼저 물어봤죠. 무엇? 그럼 묻는 말에 무엇이란 말이 들어가는 질문을 해야지 되겠죠. What? 우리말로 먼저 생각해 보시라고. 영어를 아직 잘 못하시니까. 뭐라고 물어봤길래 나의 새 셔츠라는 답이 나왔을까?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이것은 무엇이니? 얘는 묻는 말이니까 뭐로 바뀔 거고. 되고 나의 새 셔츠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라고요? 무엇? 그럼 이렇게 물어봤겠네. 이것은 무엇이니? 이것은 무엇이니? 이것은 나의 새 셔츠야. 어, 이 방금 얘기했는데 이 대화가 자연스럽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걸 영어로는 어떻게 할까요? 이것은 무엇이니? 라고 묻는 표현을 영어로는 어떻게 합니까? This.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That is 아니지? This is my new shirt. 선생님이 표시한 부분만 읽어보라고요. This is. This is. This is. 그러면 this is의 뜻은 뭐예요? 이것은? 예, 비동사의 뜻 두 가지 또 물어봐요. 이다. this is의 뜻은 this is의 뜻은 이것은 뭐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것은 뭐뭐이다 라는 느낌의 this is를 이것은 뭐뭐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this is what? 읽어보세요. Is this? Is this? Is this? 여기 읽어보세요. This is. 여기 읽어보세요. Is this? Is this? 그럼 이것은 무엇이니? 라고 묻는 표현은 뭘까요? 이것은 무엇이니? What is this? What is this? What is this? 이것은 무엇이니? What is this? Okay,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this? 했더니 새 셔츠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This, this is my new shirt.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this? What is this? What is this?
대답이. This is my new shirt. 표시한 부분만 영어로 말해 보세요. This is 여기도 말해 보세요. is this This is. this is Is this? is this 나의 세 셔츠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이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니? 라고 묻고 싶을 때 뭐라고 한다고요? What is this? 했더니 나의 새 셔츠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This is my new shirt. 대답한다고요. 됐습니까? My new shirt는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될수 있어요. It.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사람의 말 속에 이제 다음 문장 할 건데, 다음 문장 이 말을 들은 사람이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너랑 나랑 대화한다고 한번 치자고. 그래서 내가 셔츠 하고 Look, this is my new shirt. 그랬어. 그랬더니 네가 이제 뭐라고 답하는데, your new shirt라고 할 필요가 없지. 왜냐면 your new shirt는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될수 있으니까. It 그래서 네가 하는 말에 is nice. It's nice. It's nice. 그러면 it는 뭐의 줄임말이고. It is. 그래서 이것은 멋지다라는 표현이 영어로 어떻게 돼요? 잠깐만요. It is nice. 오케이, 나이스의 뜻은 멋진.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오케이, 그러면 어떤을 그것은 멋진이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것은 멋지다. 그것은 어떤이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것은 어떻다라고 말해야 됩니까? 어떻다.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고 싶으면 어떤 시 앞에 뭘 써야 된다 했어요? 빙동사. 그래서 여기에 is가 있죠. 그러니까 is는 뭐 대신 왔어요? 이순요? 그것은 뭐 대신 왔어요? 우리말로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멋지다에서 그거 대신에 뭐 쓸? 이거. 그것 대신에 이것, 이건 쓸 수도 있겠지. 또. 유 셔츠 우리말로 먼저 해보세요. 나새 셔츠 새 셔츠 너의 새 셔츠는 멋지다. 이 말을 줄여서 It is nice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똑같이 그것은 멋지다라는 표현이 지금 보이는데요. 그것은 멋지다라는 표현 말고 너의 새 셔츠는 멋지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처음부터요. You short. 왜 하다가 말아요? Short. It is nice. 그래서 너의 새 셔츠는 멋지다. Your shirt is nice. Your new shirt is nice. 근데 앞에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봐라. Look. Look. 이거는 내새 셔츠야. This is my new shirt. 라고 말했으니까 Your new shirt is 그런데 봐라 이거 내 셔츠야 나의 새 셔츠야라고 말을 들은 사람이 너의 새 셔츠는 멋지다 이렇게 길게 말할 필요가 없죠. 그냥 뭐라고 짧게 말해도 상관없어. 이것은 멋지다라고 해도 상관있어요 상관없어요 It's 없어요. 상관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긴걸 안만 길어봤자 하면 문장이 간단하게 될수 있다고. 그리고 Your new shirt는 여러 개야. 남자야. 아니요? 여러 개 아니라 했으니까 뭐가 될수 없다? 대가 될수 없다. 남자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he가 될 수도 없다. 그럼 여자야. 아니요? 그럼 뭐가 될 수도 없다. 여자예요. 될수 없어요.
she가 될수 없다고요. 안방 길어봤자. 그래서 안방 길어봤자 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됐습니까? 그럼 이번엔 다른 질문. 나이스. 뜻이 뭐라고 아까 했었죠? 멋진. 그럼 무슨 시예요? 어떤 시?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떤. 그러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보겠어요? 그것은 멋있다. 그것은 멋있다. 아니야? 이거하고 똑같은데요? 뭐지? 묻는 말을 멋진 이란 대답을 듣고 싶어서. 묻는 말을 만들어 보라. 이거 맞. 그러면 이거 똑같이 하면 되겠네. 아까랑 똑같이 하면 돼. 묻는 말 이렇게 한 다음에 얘는 묻는 느낌으로 바꾸고. 멋지니? 이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라고요? 어떤? 그러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봤겠어요? 어떤? 그것은 어떻니? 그거 어때? 그거 멋져. 이 대화가 어울립니까? 네.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It is. 아니지. Who it is. 이렇게 여기 읽어보세요. It is nice. It is. Who is it? 다 잘했는데요. 네. 후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란 뜻입니다. 아, 어떤 이가 뭐였지? 어제 했던데요. 후? 이게 뭐예요?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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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안 했어요, 어제? 했어요. How 몇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이? 아니, 어제. 하다시? 응? 하다시 아닌데? How의 두 가지 뜻. 어떤 어떻다? 어떤 어떻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 신기한데. 어떤 어떻니? 어떤 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희한한데. 어떤 이란 뜻도 있고 어떻게? 어떻게 어떤 어떻게 어떻게? 어찌 어떻게 하고 어찌하고 똑같은 뜻이고. 그래서 여기서 how의 뜻은 어찌야 어떠니야. 어떤? 그래서 그거 어떻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고요? How is it? 뭐라고 물어봤더니 그것은 어떻니? 영어로 How is it? 했더니 대답이 It is nice. 오케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영어로 다시 한번 뭐가 어떤지 묻고 답해 봅니다.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is it? How is it? How is it? 했더니 It is nice. It is nice. 됐습니까? 네. 그다음에 계속해서 Look. This is my new shelter. skirt. Skirt. This is my new skirt. This is my skirt. This is my new skirt. This is my new skirt. Look. This is my new skirt. Look 의 뜻은 두 Look요? 가지 뜻. 오다. 보다랑 장소? 아닌데? 장소는 그거야. 보다, 보인다. 두 가지 뜻이 있다 했습니다. 네. 여기선 둘 중에 무슨 뜻이야? 보다. 보다, 무슨 시야? 어떤 하다시. 하다시로 문장을 시작하면 뭐 어떤 일이 생긴다 했어? 명령어. 이 생긴다. 근데 이건 명령하는 게 아니잖아. 명령하고 부탁하거나 충고하는 명령문이 된다 했죠. 네. 그러니까. 지금 봐달라고 부탁하고 있죠.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무슨 문이라 그런다. 명령하는 명령문 문장, 문이다. 명령문이라고 한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것은 나의 새 치마다라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했더라? This is
This is my new shirt. 아, 아니지. Skirt. 됐습니까? 네. Hey, my new skirt는 뜻이 뭐예요? My new skirt. 나의 새 치마.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What? 그러면 나의 새 치마라는 말을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묻겠어요? 이것은 무엇이니? 이것은 무엇이니? 를 영어로 하면 뭐였어요? What is it? What is it? 그럼 여기 뭐로 바꿀까요? 내가 What is it? 하면 아니네. 내가 그것은 무엇이니 만들라 했습니까? 아니. 이것은 무엇이니 하라 했습니까? 이것은 무엇이니. 이건 그것은 무엇이니고요. What is it? This? 이게 영어로 뭐였어요? This? 이것은 어떨 때 쓰는 거라고? 어디에 있는 몇 개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얘기할 때 쓰는 거라고요? 하나. 어디에 있는? 멀리 있는. 아, 멀리 있는 걸 이거 이릅니까? 아니요. 멀리 있는 걸 이거 이릅니까? 이거? 아니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니? 라는 질문은 뭐라고 영어로 표현하면 된다? This what is it? 아이고야. 내가 what is it은 네. 그것은 무엇이니라 그랬지. 네. 근데 내가 그것은 무엇이니라는 표현 말고 뭐를 표현해 보자 그랬습니까? 이거. 어? 그럼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뭐를 지우고 대신에 뭘 쓰면 되겠냐? This is it? 아하. This what is 아니지 what is is isn't 이렇게 아니고 이렇게 한다고 여기 읽어봐 this is 여기 읽어봐 this is a test is 이거 왜 읽어보라고 하겠냐 선생님? This is 이거 왜 읽어보라고 합니까 선생님? This is 묻는 느낌 들어요? 아니요. 그럼 아, This is를 어떻게 하면은 묻는 is, 느낌이 들게 된다 했을까? What is this? 네가 아까 전에 계속해서 나 네가 뭐 했냐면은 네. 어? 네. 여기에 이것은 무엇이니 만들어보라고 했던 네. 네가 이랬어. 어 그래 이거 비슷했던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어, what is it? 어 이것은 무엇이니랑 뜻 비슷한 뜻이긴 한데 완전 똑같은 뜻은 아니고 what is it이라고 하고 싶으면 이거는 무슨 뜻이라고 했어 내가? 그것은 무엇이니라고 그랬어. 네. what is it이 그것은 무엇이니라는 뜻이 됐대. 왜? 이게 영어로 뭐니까? 그거. 어? 이 우리말 그것이란 말이 영어로 뭐야? it 근데 내가 그것은 무엇이니 만들지 말고 뭐 만들어보자 했을까? 그럼 여기 있는 거 이 what하고 is하고 it 중에서 뭐를 지우고 대신에 뭘 쓰면 되겠냐? it 대신에 뭘 쓰면 돼? 이것이란 뜻을 가진 this를 쓰면 될 거 아닙니까? 뭔 this를 여기다 갖다 놓습니까? 이거 방금 했던 거예요? 안 했던 거예요? 이거? 했던 거. 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this? 이 대답이 궁금하니까 뭐라고 묻고 있어. 이게 what이 되면서 앞으로 가고 있어. 네. 그리고 this is는 묻는 느낌 만들어야 되니까 is this에서 그래서 이 표현이 뭐가 됐어? 이것은 무엇이니? 이게 영어로 뭐가 됐냐고? What is this? What? What? 이게 what이 되고 있고 얘는 물어야 되니까 is this. What is this? What is this?
그럼 이번에는 뭐 해볼까? 이번에는 어떤 물체가 멀리 있나 봐. 저것은 무엇이니라고 하겠지, 우리말로? 그렇죠? 이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지? What is this? 또 얘기한다. 응? 뭐라고요? What is 이거 못 읽어요? That. This. this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뭐 얘기해봐 이제 나 했으니까 이제 네가 나한테 좀 얘기해줘봐. This 하고 that이 뭔지, this는 뭐고 that은 뭔지 얘기해줘 선생님한테. This의 뜻은 뭐고 이것 이런 뜻이고 어떨 때 쓴다. 가까이 있을 때 그럼 얘기면 반만 얘기한 거고 가까이 있는 몇 개. 한 개. that은 무슨 뜻이고 가까이는 한 개를 지금 this 얘기하는 겁니까? 아, 아니죠. this하고 that을 구분 못하고 있죠 지금. That's. 어? That's. that가 아니고 that. That. th가 this 중에서 the 됐고요. a가 e 됐으니까 여기까지 소리가 that고 t가 t 소리니까 that. that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달라고. 아까 방금 전에 this에 대한 얘기했어. this에 대한 얘기. this의 뜻은 이런 뜻이고 어디에 있는 몇 개를 얘기하나. this의 뜻은 이것이란 뜻이고 가까이에 있는 한 개의 물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이런 느낌으로 말하는 거다. 그러면 그거랑 비교할 수 있는 that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달라고요. that의 뜻은 뭐고? 멀리 that의 뜻은 뭐고? 저것 이란 뜻이고. 멀리 있는 한 개의 물체를 설명하는 거.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니는 뭐고? 이것은 무엇이니는 뭐고? What is this? 저것은 무엇이니는 뭐다? What is that? 됐습니까? 네. 자, 이제 새치마 막 자랑하고 있어. Look, this is my new skirt. 그랬더니 대답이 It's nice. It's nice. 이라고 했죠. It's nice. 그러면 그것은 멋지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했더라? It is nice. 오케이, 나이스의 뜻은 뭐고? 멋진. 무슨 시다? 어떤 시?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다? 어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여기에서 is 뭐를 안만기려봤자 한 것이다. 우리말로 먼저 할까요? 이거 지우고 대신에 뭘 써도 상관없어요. 이건 뭐라고 말한 거에 대한 대답입니까? Look, this is my new shirt. Skirt. or Skirt. 트 치마 아닙니까? 아직 지금 단어에서 스커트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스커트가 뭔지 쓸지도 모르는 거 모를 수도 있겠을 거 있을 것 같아요. 어? 스크어 어트 스커트. 이 말에 대한 대답이 지금 it is nice죠. 그렇죠? 그럼 얘를 지우고 대신에 뭘 써도 상관없냐고요 지금. 그래. 새 셔츠. 아, 진짜 스커트가 아니, 치설적으로 치마. 너의 새 치마는 멋지다 이 말이죠. 그럼 얘도 똑같이 그것을 지우고 너의 새 치마를 썼으니까 이것도 똑같고 영어도 똑같이 바꿔주세요. You skirt. 그래서 너의 새 치마는 멋지다라는 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Your skirt is nice. 그러면 nice란 대답이 듣고 싶어. nice란 대답. nice가 무슨 뜻이라고요? 나이스가 멋진. 이 대답을 듣고 싶으면 그러면 이제 이거 이 부분은 전부 다 지우고 오는 건 아니고 어떤 부분을 조금씩 고쳐서 묻는 말로 바꿀 건데
이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우리말로? 나의 새 치마는 멋지다. 니? 나의 이새 대답 치마. 듣고 싶어. 네. 그럼 뭐라고 한번 물어보면 돼요? 이 대답이 듣고 싶다고. 멋진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돼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엇? 아. 어떤? 나이스 뜻이 뭐라고? 멋진? 그럼 무슨 시라고요? 어떤 시?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라고? 어떤이요?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 나의 새 치마는 어떤지? 이제 얘를 우리말로 다 만들어 봤으니까 영어로 표현해 보자. 나의 새 치마 어때? 어, 너의 새 치마 멋지구나. 아이. 아이. 아, 이거 우리말 순서대로 이렇게 쭉 쓰면 되는 거예요? 영어는 우리말 순서하고 뭐좀 다르지 않나요? 그리고 나의가 I입니까? 마이. 나의는 I가 아니고 my예요. 자, 그래서 나의 새 치마 어때? 라고 묻는 표현은? 그래요? 이 대답이 듣고 싶죠? 그럼 궁금한 게 이렇게 앞으로 오는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라고요? 어떤? 그럼 얘 지우고 이제 뭐 쓰면 돼요? How is it? How is it? 뭐 많이 틀리진 않았는데 How is it은 무슨 뜻이 되느냐? 그것은 어떤 일? 아, 맞다. 그것은 어떤 일입니까? 그것을 지우고 지금 뭘 쓰고 있습니까? 여기다가 이거. 아 이것을 쓰고 있습니까? 저거? 나의 새 치마. 나의 새 치마는 어떻니? 선생님 지금 방금 그것을 지우고 나의 새 치마를 대신 썼어. 그럼 영어에서 똑같이 해주면 될것 같은데. This how is my new skirt? 됐습니까? 네. My new skirt. 안만 길어봤자. It. 그래서 그것은 어떻니? 그것은 어떻니? How it is it? How is it? 나의 새 치마는 어떻니? How is my new skirt? 뭐라고 물어봤더니? 잠깐만요. How is my new skirt? How is my new skirt?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You are. New skirt nice. 아니, 나. 너의 새 치마는 멋진이라고 얘기합니까? 멋지다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멋지다. 멋진을 멋지다 만들어주고 싶으면 뭘 문장 속에 뭐, 어떤 시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is 비동사. 비동사 종류는 뭐뭐가 있는데? and or is am, is, are 세 or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이셋 중에 뭘 써야 돼요? is 왜요? 왜 is를 써야 돼요? your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가 아, is예요. your랑 같이 쓰는 게 있습니까? Your new skirt 뜻이 뭐예요? 너의 새 치마.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될수 있어요? It. 그래서 your new skirt가 it이 되니까 it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am도 안 되고 are도 안 되고 it is 해줘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Look. This is my new jacket. Jacket. 너 재킷 못 쓰지? Look, this is my new jacket. 오케이, 그래서
이것은 나의 새 재킷이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요? This is my new jacket. jacket. 효과의 소리. jack. CK 뭐 된다 했어? 크. 그래서 G에 쬐 쬐. 이 재키 Jackie. 이에 어 중에서 이 됐고요. 투 재킷. Jacket. 오케이. 그러면 나의 새 재킷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말로 먼저 묻는 말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니? 오케이. 그럼 얘 지우고 뭐 쓰면 돼요? 무엇?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니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What is pad? 아닌데? 아, 대시야? Aniyo? What is that? What Aniyo? is that? 하면 여기 뜻을 고쳐야 되겠네. Aniyo. What is this? 그래서 가까이 있는 한 개의 물체의 정체를 알고 싶을 때 뭐라고 묻는다? What is this? 가까이 있는 물체의 정체가 궁금하면 우리가 뭐라고 물을 테니까 이거 뭐야? 라고 물을 테니까 그걸 영어로 하면 뭐다? What is this? 그러면 물건이 가까이 있으면 What is this인데 멀리 있어. 그러면 우리말은 어떻게 고쳐야 돼? 멀리요? What? 아니 우리말을 먼저 고쳐달라고요. 저것이요? 그러면 그 물체가 멀리 있는 물체의 정체가 궁금할 때 우리말로는 뭐라고 물을 테니까 저것은 무엇이니? 라고 물을 테니까 그것도 영어로 표현하면 What is What is that? Ted? Tat가 아니고요. Tat면 이런 이걸 쓰면 되겠다. Tat. 혀를 살짝 물고 that. 뭐 소리 내게 까야 D 소리. That. That. 맞습니까? 아, 그랬더니. 와우. It's nice. 와우, it's nice. 이번엔 놀랍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멋지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해요? 그것은 It is nice. 됐습니까? 나이스 nice 뜻은 뭐고? 멋진.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슨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래서 무슨 시야? 어떤 시? 그러면 그 다음에 it은 뭐 대신 왔어? 이거 지우고 뭐 써도 상관없어? 유시 우리말로 먼저 하세요. 너의 새 재킷. 그럼 얘도 똑같이 맞춰서 Your new jacket 하나 말아요, 문장을. is nice. 그러면 이제 이 대답 듣고 싶습니다. 우리말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다? 무엇? 아니, 뭐? 어떤?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어떻게 되겠다? 나의 새 재킷은 멋있다. 이게 묻는 말입니까? 멋있니? 이 대답이 듣고 싶은데요. 네. 그러면 뭐로 바꿨습니까, 얘를? 어떻다? 어떻다? 이러면 그게 묻는 말입니까? 어떻다가 묻는 말입니까? 아니요, 어떻니?
나의 새 재킷은 어떻니? 너의 새 재킷은 멋지다. 나이스란 대답을 듣고 싶으면 이렇게 묻겠죠. 자, 그럼 이제 이 표현을 영어로 또 표현해 주세요. 왓? 아, 와시군요. 아니요? 와시 어떤 이란 뜻인가 봐. 아니요? 처음부터 이래요. How you my is nice 나이스 뜻이 뭐예요? 멋진 아, 그럼 이말 어딘가 여기 어디 멋진이란 말이 보이는가 봐요. 이게 궁금해가지고 이걸로 바뀌었는데 또 등장합니까? 아니요. How this my this my you check 이렇게 하면 돼요? 네. 그럼 this의 뜻이 뭐예요? 아, 아니요. this의 뜻이 뭔지 물어봤어요. 이것? 여기 어딘가 이것이란 말이 있나 보네. 없어요. 아. You are.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그러면? 네. 했던 거 혹시 또 하는 거 아닌가? 이거 똑같은 거 어디 했지 않았냐? You are. 지금 이거 만들고 있습니다. You are. You're. You. Take it. 이즈? 다음부터요. You are, is. 자, 지금 한참 헤매고요. 이거 우리말로 안만 길어봤자면 뭐가 돼요? 네. 이. 우리말로 뭐가 되냐고요? 가까이 있는 그것. 지금 뭐 하고 있는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것은 어떻니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니? 그것은 어떻니부터 만드는 거야. 그것은 어때? 너의 새 재킷은 멋지네. You are. 혹시 이런 거 배우지 않았어요? 배웠어요. 읽어봐. How is it? How is it? How is it? 무슨 뜻이야 이게? 그것은 어떻니? 그럼 여기서 아까 전에 그것 대신에 이거 이제 한글로 대답해. 그거 지우고 뭐 쓰면 돼요? 뭐요? 뭐를 안만 길어봤자 그것이 됐냐고요, 지금.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뭐를 안만 길어봤자 한 거예요? It. 우리말로 대답하라고요. 그것이 무엇인지 영어로 물어봤습니까, 내가? 그것은 그래, 물론 이시겠지. 셔츠는 못 떴니? 그것은 나의 새 셔츠는 그것은 어떤 니가 영어로 뭐니까? How is it? How is it? 지니까 나의 새 셔츠는 어떤 니는 뭐겠냐? You are. 아이고야.
그것이 없어지고 그것 자리에 나의 새 셔츠가 들어갔으면 영어에서 it을 지우고 그 자리에 나의 새 셔츠를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닙니까? 내 새 셔츠 어떻니? 이거 처음 봐요. 이거 읽어보세요. How is my new shirt? 아 미안. 셔츠가 아니군요. 아까 전에 How is my new shirt?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How is my new skirt?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지금 똑같은 거 다시 하고 있잖아. 네. 다만 그냥 스커트가 또는 셔츠가 뭐로 바뀌었을 뿐이야. 재킷으로 바뀌었을 뿐이잖아. 네. 어제 다 했던 거죠? 네. 어제보다 그만큼 좋아졌어요. 다음번에 더 나아집시다. 그러나 쓰기 시험 좀 걱정되는데 잘 치세요. 네. 네.